자, 이제 승점 3점을 노릴 수 있게 된 웰컴 저축은행이 되겠고요. 자, 휴온스 입장에서는 한 점보다는 석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입장인데, 자, 일단은 그래도 한 점이라도 지금은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아니, 5라운드, 네. 그리고 또 6라운드가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모든 경기를 결승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줘야 되는데, 자, 오늘 김봉철 선수의 6세트에서의 선전이 휴온스를 살리느냐, 조금은 더 어렵게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책임집니다. 자, 이제 6세트 남자 단식은 한지승 선수와 김봉철 선수의 대결인데, 웰컴 저축은행 한지승 선수가 축구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부드럽게 다시 같은 방식으로 축구 해결하고 있는 한지승 선수입니다. 그렇죠. 조금은 조금 더 길게 내 수구가 진행됐다면은 또 다음 또 옆돌리기 가능했지만은 괜찮습니다. 그리 멀리 가지는 않았지만 네. 예. 리버스 오 밀렸어요. 아 네. 한 점으로 시작하고 있는 한지승 선수. 이제 김봉철 선수인데, 한지승 선수와 김봉철 선수는 지난 4라운드 때도 6세트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11대 10으로 김봉철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는데, 5라운드도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마주서 있는 두 선수의 6세트입니다. 그렇죠. 자, 부드럽게 옆돌리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김봉철 선수입니다. 당시도 질 뻔한 경기를 김봉철 선수, 한지승 선수의 승리 거두면서 무승부 기록했단 말이죠. 휴온스 입장은. 그렇죠. 김봉철 선수가 거의 6세트 개인전에 많이 출전하는데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휴온스에서는 김봉철 선수에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이 바라고 있고. 예. 네. 1라운드 때도 한지승 선수와 6세트 대결이 있었는데 당시도 승리 거두면서 3대3 무승부였고요. 그렇죠. 예. 오늘은 어떨까요? 강하게 장장탄으로 갑니다. 자, 자, 조금은 끊임의 힘이 부족하면서 길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임팩트가 조금 더 강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더블쿠션이에요. 이 정도의 속도로 만들어낸다는 거는 정말 탁월한 감각과 연습이에요. 예. 조금 자신 없어한 선수들은 네. 일단 걸고 보자거든요. 걸어놓고 강하게 밀어서 많이 가는데 한지승 선수의 원뱅크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자, 지금도 마지막에 네, 하면서 득점 보여줍니다. 한지승. 최근에 이 젊은 선수들, 자, 선지훈 선수라든지 한지승 선수 그리고 신정주 선수,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조건희 선수를 비롯해서 네. 정말 기량이 업그레이드가 엄청나게 됐어요. 타임아웃을 요청했고, 신정주 선수도 오늘 경기 굉장했죠? 네, 네. 나름대로 좋은 경기 잘 네. 했습니다. 자, 뭔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키스도 보이고 막 긁거든요. 네. 절대 뒤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든, 어떤 초이스를 하든 바로 쓰리쿠션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 키스를 분명히 의심했던 거예요. 예, 예. 방금은 이렇게 마른 두께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얇은 두께, 그리고 내 수구가 빨리 먼저 이적구로 도달하기 위한 스피드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자신 있을 때는 이 방법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뭔가 고민이 될 때는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이 더 안정적입니다. 네. 김동태 선수입니다. 네. 자, 어렵게 어렵게 지금 쉬운 배치가 없어요. 네.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 충분히 밀릴 수 있었던 그 부분을 조금은 강한 타격 그리고 당점으로 말끔히 처리했습니다. 네. 자, 한번 일어나요. 네. 그렇죠. 얇게 짧게 갈까 아니면은 살짝 끌어서 지금 바로 쓰리 쿠션으로 갈까의 고민인데 자. 타이머 사용을 합니다. 네. 자, 양 팀 한 번씩의 벤치 타이머 남아 있고요. 자, 조금은 욕심을 내는 선택을 합니다. 야, 와, 야, 들어가지 않았어도 대단한 샷입니다. 지금 이 초이스는 예. 엄청난 겁니다. 와, 자, 할 말이 없네요. 와, 자, 다시 한 번을 만들고 있는 한지승 선수입니다. 끝까지 냉정함을 잘 유지하고 있는 한지승 선수. 네. 자. 얇은 두께를 이용한 횡단도 한번 있고. 오, 옆 돌리기 작게 갔어요. 마지막에 살짝 짧아지죠. 아. 네. 힐링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그만큼 밀릴 수 있는 마이너스 출발에서의 출발이기 때문에 원, 투, 쓰리 쿠션에서 조금 각도가 좁혀지는 과정 그 과정의 설계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드럽게 갑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여기서는 회전력이 전달이 안 돼요. 아, 그렇네요. 김봉주 선수 네. 원투 쿠션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쓰리 쿠션에서의 뭔가 아직까지 조합이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자, 옆돌리기 실수로 또 그렇죠. 웰컴 저축은행 기회가 왔습니다. 자, 기회를 살립니다. 7대2 5점 차로 벌리고 있는 한지승 선수입니다. 정말 냉정한 선수네요. 네. 한지승 선수는 자 김봉철 선수의 저 작은 실수를 완벽하게 내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강하게 갈 필요가 없는 옆돌리기예요. 네, 정말. 네. 7대 2가 됩니다. 자, 요즘에는 6세트를 가게 되면은 정말 큰 점수차로 경기가 빨리 끝나는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11점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약 한 두 번의 실수를 범한다면은 바로 11점 허용할 수 있는 스코어예요. 들어가면 10점을 만들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엄청나네요. 옆돌리기를 가지 않고 이거를 그렇죠. 자. 아.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던 한지승 선수의 샷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웰컴 저축은행은 전반기 우승팀 아닙니까? 자.
뭔가 지금 이 경기를 후반기를 가고 있지만은 간절함은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좋습니다. 아, 예. 동그리 김봉철 선수. 야, 이번 세트를 가져와야 이 한 점, 소중한 한 점을 가질 수 있어요. 휴어스. 오늘 김봉철 선수의 더블 쿠션은 완벽함을 잘 표현합니다. 자, 기회가 왔어요. 멀리 장쿠션 원포인트에다가 쭉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예. 쭉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스피드가 약했어요. 아, 확연히 좀 느껴지긴 하네요. 예. 예. 자, 뭔가 착각을 일으켰다는 김홍철 선수의 분위기인데. 자, 석점 남아있는 한재승 선수. 그랬죠. 첫 공파가 나왔습니다, 한재승. 이번 바깥 돌리기는 정확한 섬세함보다는, 자, 보시면은 3 쿠션 이후에 꺾여 들어오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 바로 아니면 조금 더 짧았을 때는 포 쿠션까지 바라보는 확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9점 차입니다. 김봉철 선수. 상당히 까다로운 옆돌리기 포쿠션인데 까다로움을 잘 피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워낙 김봉철 선수는 이전부터 경기를 하면은 약간 끈끈함, 네. 끝까지 추격하고 끝까지 물어뜯는 그 끈끈함이 또 하나의 장점이었거든요. 자, 오늘 6세트에서 그 끈끈함이 한번 다시 한번 펼쳐질지. 자, 대회전. 2점차까지 갑니다, 김봉철. 키스가 없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김봉철 선수. 끝까지 스트로크 잘 전달했어요. 자, 옆돌리기도 있지만은, 네. 다음 또 포지션 한번 보겠습니다. 득점 이후에. 분명 김봉철 선수는 이번 이 바깥 돌리기는, 네. 득점도 득점이지만 다음 포지션, 그쵸.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네. 오, 좋아요. 예, 한 수 네. 앞을 봤습니다. 자, 정확하게 삼각형 옆돌리기에서는 삼각형, 직삼각형이 좋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살짝 두께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간 이등변 삼각형 느낌인데요. 예. 벤치 타임아웃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씁니다. 빨리지? 레드볼 옆돌리기 파이팅! 파이팅!
자, 정리가 끝났는데. 왼쪽 노란 공의 이 섬세함이냐, 그리고 빨간 공의 약간 끌어치는 화려함이냐인데, 자, 섬세함을 가네. 동점 기회 김봉철. 자, 갑니다. 돌아오는 각도가 한 번 더 와서. 그렇죠. 아~ 역시 살짝 어려움이 있었던 피치는 확실합니다. 예. 와,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안 되고 한 번 더 끝까지. 아, 그냥 두고 가네요. 자, 여기서 예. 김봉철 선수가 조금은 두꺼운 두께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회전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얇게, 엄청 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 오히려. 자, 웰컴 저축은행도 남아있는 벤치 타이머 사용합니다. 고드롱 리더의 또 한 번의 맥을 한번 짚으러 나왔습니다. 예. 할 수 있겠어? 목 버려봐 했겠어. 너 스타일로 봤을 때 쿠드롱 선수의 이 조언은 오른쪽으로 많은 두께를 이용해서 한번 옆돌리기를 한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초이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봐요. 자신 있는 걸로 가자. 가자. 빨간 공이 오른쪽을 맞춰서 옆돌리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자, 일단은 빨간 공을 바라보는데. 네. 아. 쿠드롱 선수는 이런 초이스를 좋아해요. 그러나 한지승 선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얇은 두께 충분히 잘 만들어낼 겁니다. 자, 넘쳐요. 아하. 넘쳐요. 아. 팀워도 마지막 벤치 타임아웃을 사용을 했는데 점수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공교롭게 둘 다. 네. 아. 아이고 주야. 지금 그 느낌이에요. 안타까움을 좀 표현해 봤고요. 그렇죠. 김봉철. 네. 이렇게 결국은 동점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이닝에서 다시 원점이 된 두 선수의 승부입니다. 마지막 6세트의 여섯 번째 이닝 동률. 자, 노란 볼 일적으로 오른쪽 빗겨치기. 자, 분명히 또 3쿠션 이후에 키스 있어요. 네. 타이밍이 좋네요. 그렇네요. 네. 자, 마무리할 수 있는 원뱅크였습니다. 예. 원뱅크, 쓰리뱅크. 아. 모든 뱅크가 가능한 지금 위치인데. 아, 휴원스에게 참 귀중한 이 승점 1점 안겨줄 수 있는 찬스입니다. 김봉철. 자, 부드럽게 가야 돼요. 전혀 힘을 써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김봉철이 끝냈습니다. 잃을 수 있었던 그 승점을 한 점이나 더 가져옵니다. 네. 자, 휴원스에서 믿었던 6세트를 김봉철에게 맡긴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김봉철 선수가 웰컴 저축은행과 대결한 6세트는 지금 승전 전승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충분히 김봉철 선수가 휴원스를 예. 책임질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오늘 잘 보여줬습니다. 사전 전승이네요. 사전 전승 6세트. 웰컴 저축은행과 휴원스에서의 김봉철의 활약. 자, 이렇게 3대3으로 끝난 막을 내린 두 팀의 5라운드 경기였습니다.